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수기님께서 골라주신 종목인데요. 예. 이것도 로봇으로 가보네요. 이번 주도 뜨거웠었죠. 자, SBB 테크 보겠습니다. 네. 자, SBB 테크 매수 가격이 42,05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익절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또 남겨주셨는데, SBB 테크 현재는 38,000원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4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 니까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이죠. 자, SBB 테크 상당히 옆으로 좀 탄력이 별로 없는 상황으로 쭉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과연 언제 에너지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SBB 테크 이거 익절 수익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첫타 종목부터 내가 자신 있는 주식이 왔는데 지금 실시간 시청자 이거 갖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신 이분은 운이 좋은 분이고 지금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운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42,000원이면 이분은 나름대로 아까 우리 유창호 앵커가 저 PBR 시작할 때 오프닝 멘트 들어왔죠? 여기거든요. 나름 이분은 저점 매수를 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 PBR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이쪽은 매수세가 끊겨서 주가가 안 올라간 거지 주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보다시피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때도 이 기준선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상당히 중시 여기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안 깨고 지금 옆으로 계속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태어나서 보릿고개 걷다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수반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하고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물량이 안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인원 갖고는 안 되고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정산해줬던 주식 중에 내가 스스로가 가장 자신 있다라고 했던 주식은 거의 90% 이상이 모두가 정산이 완료됐고요. 심지어는 덕산 테코피아가 27,500원을 넘었어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 SBB는 덕산 테코로 설명을 하면 기술적 위치가 이쪽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주식이다. 더 이상은 비밀. 시청자 바로 2200 이상을 만드세요. 그리고 오늘 2500 넘어가는 순간 SBB가 얼마나 무서운 주식인지 내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신 이분이 질문한 익절이 가능하겠냐? 당연히 가능하다. 끝!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최종 목표 가격에 대한 이틀은 약간 뒤로 보내고 좋아요. 일단 안심이 되는 건 이거죠. 익절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에 아, 그게 된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요즘에 시장 얼마나 이거 불안합니까? 맞아요. 올라가다 언제 이거 내려갈지 몰라서 이제 전전긍긍 하실 텐데. 맞아요. 그래도 손실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다는 이 힌트만 해도 상당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SBB 테크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습니다.